자, 이렇게 2015 KCC 프로아마 최강전 대회 이틀째 경기에 그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안양 KGC와 전주 KCC의 경기. 참 뭐 찰스 로드의 합류도 그렇지만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초반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참 특이한 또 조합이다. 또 전태풍 선수와 김태리 선수가 오늘 함께 뛰고 있는 KCC의 모습인데요. 또 김지우 선수와 에밋 그리고 하승진 선수가 KCC의 베스트 5. KGC는 김기훈과 김윤태, 전성현과 찰스 로드 그리고 이성호 선수가 함께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어떤 면들을 저희가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오늘 경기 이 선수 구성으로 봤을 때. 글쎄, KCC는 김태준 선수, 전태풍 선수의 좀 빠른 농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KGC 입장에서는 지금 부상이 많기 때문에 뭘 기대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얼마만큼 이제 좀 다 잡아가느냐. 자, 오늘 경기 티버프가 시작이 되자마자 휘슬이 울렸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그 볼이 정점에서 쳐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작이 될 거네요. 네. 자, 안양 KGC의 공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자, 빨간색 유니폼의 KGC고요. 흰색 유니폼의 KCC입니다. 자, 찰스 로드. 자, 가운데 좀 하승진 선수 앞에서 불발하는 찰스 로드의 첫 번째 슈팅이었습니다. 자, 김태수과 자, 안드 에미. 자, 다시 김태수 찔러주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좀 뭐랄까 합이 좀 이제 맞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또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선수가 오고 아직 연습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좀 손발을 맞춰간다면 겨울 시즌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김윤태가 유리집에 들어가서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태술이 다시 안드레 에밋에게 빈 공간 열어줬습니다. 전태풍. 자, 외면했습니다. 자, 빠르게 밀고 올라오는 KGC입니다. 김윤태가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리바운드를 에밋이 따냈습니다. 그러나 자, 살짝은 더듬었고 지켜냈습니다. 자, 뭔가 좀 여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에밋 선수인데 이렇게 오늘의 자신의 첫 번째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네, 에밋 선수는 움직임도 그렇고 개인 기술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 것 같네요. 자, 사실 어떤 좀 단신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면들이 바로 저런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고 또 하승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네. 빠른 농구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수가 좀 달려주는 농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이 아마 에밋 선수를 선발한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시즌 NBA D리그에서 올스타전 MVP에도 뽑혔던 안드레 에밋이라고 해요. 지금 방금 전에 어떤 몸놀림은 어떻게 또 평가하시나요? 지금도 하승진 선수가 들어오기 전에 빠른 공격을 아마 잘 성공을 해줬네요.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전주 KCC의 공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사실 KCC의 어떤 선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수비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상대팀에서 외국인 선수가 장신이 들어왔을 때는 수비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 수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죠. 그렇군요. 자, 전태풍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찰스 로드에게, 찰스 로드 그러나 골 밑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패스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예. 로드 선수가 준비를 미처 못했네요. 자, 김윤태가 찔러주는 패스 그러나 자, 살짝 뭔가 엉켰던 찰스 로드. 안드레 에밋이 또 잘 붙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올 시즌부터는 KGC에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찰스 로드였습니다. 자, KCC의 공격이고요. 좌중간에 안드레 에밋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정면으로 치고 들어갔고요. 직접 자, 특권으로 하승진이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네, 에밋 선수도 사실 공격하기가 하승진 선수가 저렇게 버텨주기 때문에 쉽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본인이 못 넣었을 때 네. 동료가 리바운드를 해주기 때문에 아마 편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좀 뭔가 믿음이랄까요? 네. 자, 다시 공을
깎아낸 안드레 미치 앞으로 찔러줬습니다. 김태수를 멈춰서서 뱅크샷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승진의 리바운드 패나 막혔습니다. 아, 찰스 로드. 왼쪽으로 KCC의 공격, KGC의 공격입니다. 자, 그러나 공을 다시 지켜냈습니다. 자, 찰스 로드의 블락샷이 참 관중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냈어요. 원거리 맞고 튀었고요. 리바운드 KCC입니다. 안드레 미시 천천히 여유 있게 와서 골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여유 있는 득점. 자, 확실히 뭔가 좀 여유가 있다. 뭐 어떻게 또 볼 수 있어요? 네. 개인 기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워낙 뭐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가 많아요. 철스로도 정면에서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참 여러 가지 뭐 이야기거리를 많이 또 몰고 다녔었던 찰스 로드였고, 이제는 새로운 KGS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전태풍이 공을 잡았습니다. 자, 직접 몰고 들어가서 득점. 아, 전태풍입니다. 네, 전태풍 선수도 그 본인이 공격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네. 김태수 선수가 게임 리딩을 잘해주기 때문에 아마 공격하기도 편할 겁니다. 그렇군요. 전성현 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8대 7 한 점 차가 됐고요. 네. KGC 입장에서는 지금 로드 선수나 전성현 선수가 좀 득점을 해줘야, 네. 다른 선수들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성현 선수가 지금처럼 과감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전태풍이 에미트에게 띄워줬습니다. 줄 듯 주지 않았고요. 자, 다시 제쳐내면서 이번에는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KGC 입장에서는 그 에미 선수를 국내 선수가 혼자 맡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움 수비를 항상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자, 지금도 다시, 예. 로드 선수가 좀 늦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울이 나왔는데, 예. 조금 미리 준비하는 그런 수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패스를 주는 척하면서 굉장히 여유 그렇죠. 있는 플레이를 해줬죠. 예. 자, 자유투 네. 1구 성공입니다. 네, 아직까지 그 외곽 슛을 쏘는 모습은 못 봤는데, 네. 개인 기량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자, 확실히 그렇다면 KCC 입장에서는 이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단신 선수를 지명했다는 건 팀에게 좀 보탬이 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만큼 뭐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고, 네. 또 포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네. 외국인 선발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하승진 선수가 얼마나 버텨주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자, KGC 좌중간 직접 다시 빼줬고요. 샷클락은 한 자리 수로 떨어져 있습니다. 찰스 로드가 직접 던졌습니다. 이미 맞고, 자, 백커도 뒤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하승진 선수의 발이 느리기 때문에 로드 선수가 외곽에서 그냥 쏘는 것보다는, 네. 많은 좀 움직임을 통해서 찬스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다시 안드레 에미스에게 공이 갔습니다. 이어졌고 하승진 볼 밑에서,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투샷만 얻어내고 있는 하승진입니다. 네, 에미 선수가 상당히 영리하게 플레이를 잘해주네요. 지금도, 네. 본인한테 수비가 나올 걸 알고 하승진 선수한테 한 박자 빠르게 패스를 잘해줬죠. 네. 자, 이런 장면들 이제는 뭐 KCC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밑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추승균 감독이 굉장히 기대하는 그런 농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하지만 어떤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승진 선수의 부재 상황 때 어떤 빅맨의 역할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하승진 선수, 지금 멤버 구성상은 하승진 선수가 정상 컨디션이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꼽은 것 같거든요. 예. 자, 김윤태가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득점 성공하면서 다시 한 점 차. 네, 그리고 KCC에서는 에미 선수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네. 전태풍 선수나 김태수 선수도 좀 공격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전태풍과 김태술의 어떤 가드진, 참 또 팬들의 많은 관심, 또 기대를 이끌어내는 또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김지우 선수가 굉장히 슈팅이 좋은 선수인데, 예. 지금 아직까지 공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지우 공 잡아냈고 다시 한번 에밋에게 줬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하게 들어가는 안드레 에밋의 석점포였습니다. 외곽에서의 모습들까지 볼 수 있었던 안드레 에미츠였습니다. 자,
찰스 로드가 끝까지 들어갔어.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달려야죠. 예. 안드레 에미시 다시 한 번 더 템포를 조절하면서 직접 올라가서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드레 에미시는 지금 벌써 9득점째입니다. 11득점째입니다. 네, 지금 속공에서도 하승진 선수가 잘 달려줬기 때문에 에미시 선수가 찬스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뚜껑을 열어봤던 KCC의 어떤 외국인 선수들의 구성, 특히 안드레 에미시 선수, 뭐 경기 초반 상당히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고요. 네, 뭐 재간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네. 또 지금 봤을 때는 외곽슛까지 겸비를 한 것 같아서 막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지금도 하승진 선수가 로드 선수를 잘 막아줬거든요. 이런 호흡이 지금 KCC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제 점차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양팀 뭐 선수들인데 특히 KCC의 오늘 모습은 정말 준비한 그대로 원하는 대로의 모습들이 지금까지는 잘 풀려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네. KCC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반면에 그 KGC 입장에서는 그 주변 선수들의 부상이 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자, KGC의 찰스 로드 선수가 오늘 경기 참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또 인상도 주고 있고요. 자, 반면에 안드레 에밋은 자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경기 초반 확실하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리카르도 포엘과 함께 팀메이트가 된 두 선수예요. 네, 아무래도 포엘 선수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포엘 선수가 저렇게 조언을 해주는 게 에밋 선수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 그리고 둘이 뭐 11년 지기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리카르도 포엘과 안드레 에밋의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자, 사실 이번 대회는 2쿼터와 3쿼터에 외국인 선수가 두 명이서 뛸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팀들끼리의 경기 때는요. 자, 아직까지는 이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나왔던 경기를 지금 중계해 준 적이 없거든요. 네. 오늘은 과연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김민구 선수가 이제 자 모습을 드러냈어요. 경기 전에 이제 코트에서 몸을 푸는 모습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 경기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그렇게 정상 컨디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자, 그래도 참 이 재활 이후에 이제 선수단에 합류가 된 김민구 선수의 모습 자 볼 수가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자, 15대 11 상황이고요. KCC의 공격. 좋아하시면 에미트가 있습니다. 다시 빼줬고 김진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승진이 아, 높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은 김지우 선수가 굉장히 빈 곳으로 잘 뛰어들어갔죠. 네. 에미 선수가 공격할 때 다른 선수들이 보고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주 김지우 선수가 잘 움직여줬습니다. 네. 자, 전성현 들어갔습니다. KGC에서는 지금 전성현 선수가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 본인이 득점을 해줘야 되는 걸 알고 열심히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태풍과 김태술 살짝 공이 빠졌지만 지켜냈습니다. 자, 김태술이 직접 빼줬고요. 열어줬습니다. 김지호 다시 김태술에게 점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 여기서 파울이네요. 반칙. 유성호의 수비자 반칙입니다. 자, 확실히 뭔가 공격할 때 급한 모습들은 없어 보이는 KCC예요. 네, KCC에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김태훈 선수와 김효범 그리고 리카르도 포엘 선수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 KCC입니다. 자, 이제는 KCC의 유니폼을 입은 리카르도 포엘입니다. 네, 지금처럼 하승진 선수가 나가고 포엘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네.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국내 선수들이 리바운이나 좀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줘야 됩니다. 네. 자, 김태술의 자유투로 연결이 되겠고요. 일부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김태술 선수가 뭐 작년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네. 사실 김태술 선수의 장점이 달리는 농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맨발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달리는 농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김태술 선수한테 좀 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KGC에서는 박찬희 선수가 또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정현 선수도 들어갔고요. 김민욱 선수까지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수 선수를 빼줬고요. 신명호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KCC고요. 자, 공이 나가는 모습.
양 팀 다 멤버는 참 화려하네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참 기대가 많이 되는 뭐 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두 팀 다 상당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정윤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헛스리 올렸습니다. 자 반칙을 얻어냈고요. 김명호 선수가 상당히 수비가 좋은 선수인데 네. 네, 이정현 선수가 여유있게 파울을 잘 얻어냈네요. 자, 박찬희가 띄워줬고 찰스로드 찾는 과정 그러나 공을 빼앗겼습니다. 리카르도 포엘이 오늘 경기에 공을 잡았습니다. 전태풍 이어서 다시 오른쪽 사이드로 김효범입니다. 던져줘도 될 텐데 네. 좀 아끼네요 공을. 네. 자 다시 전태풍이 자 보지 않고 줬는데요. 박찬희가 끊어냈습니다. 달립니다 박찬희. 자 그리고 여기서 공을 연결을 해주지 못했고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아 지금은 좀 급했죠. 어. 로드 선수를 주려고 그랬는데 예.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볼이 빠졌네요. 아직까지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은 아닐 거예요. 예. 시즌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즌까지. 네. 자 우중간에서 신명호 공. 아, 자 반칙입니다. 박찬희의 반칙. 사실 9월 12일이죠. 올 시즌의 개막 일자는요. 이제는 약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자, 이런 빨리 시작하네요. 네, 네. 이런 경우 참 어떤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추고 경기를 펼쳐야 될까요? 아무래도 컨디션을 좀 빨리 끌어올려야겠죠. 네, 한 달 정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네. 그만큼 손발 맞출 시간이 없습니다. 네. 때문에 좀 빨리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참 그런 일환으로 봤을 때 이 프로아마 최강전이 그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습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다시 석점 성공입니다. 이정탄. 자 이렇게 18대 17 다시 한 점 차가 된 1쿼터입니다.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자 리카르도 푸엘도 던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김민욱입니다. 아, KCC에서도 국내 선수들이 좀 외곽에서 3점을 해줘야 되는데 네. 네,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이정현이 공을 잡았습니다. 자 헤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울이죠. 반칙 얻어냈습니다. 네. 자유토. 자 이정현 선수의 저런 돌파 KGC에게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정현 선수가 외곽 슛도 좋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그 돌파하는데도 상당히 용이한 것 같아요. 외곽도 있고 돌파도 있고요. 네, KCC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수비에 대한 그런 호흡은 잘 맞는 것 같지가 않네요. 아. 자, 자유투 1분은 들어갔습니다. 18대 18 동점이 되었습니다. 원샷! 이정현의 자유투 2구입니다. 자, 두 개 모두 성공하면서 안양 KGC가 한 점 차 앞서갑니다. 자, 김승계 감독 대행도 참 여러모로 시즌을 준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1쿼터 30여 초도 채 남지 않으시죠. 전태풍 넘겨줬습니다. 리카르도 포웰. 자 패스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김태웅이 찾아줬고요. 다시 이어서 공을 빼주는 과정에서 파울이죠. 반칙입니다. 수비자 파울. 자 양 팀에서는 지금 뭐 네, KCC도 공격이 약간 좀 빡빡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네. 호엘 선수가 아무래도 그 패스웍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이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좀 움직임을 통해서 찬스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리카르도 포웰입니다. 자 한국에서의 KCC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득점 자유투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포웰 선수가 전자랜드에 있을 때는 그 전자랜드의 국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아, 그렇죠. 네, 찬스를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을 KCC에서도 좀 더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두 개의 자유투가 모두 들어가면서 다시 KCC가 앞서가고 있고요. 자, 김민구 선수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찬희가 공을 물고 넘어왔습니다. 중간에서. 자, 직접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이제 5초 남지 않은 1쿼터. 여기서 다시 휘슬. 트래블링입니다. 자, 이렇게 3.1초가 남은 시점에서 다시 공격권은 KCC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태풍 넘겨줬고 리카르도 포웰. 자
히스트리 부저가 울리면서 이렇게 첫 번째 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양 팀 선수들의 어떤 좀 첫 뚜껑을 열어봤던 1쿼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초반에 KCC 입장에서는 에밋 선수와 하승진 선수가 뛸 때는 굉장히 그 흐름이 좋았거든요. 예.